이 시간 언제 오냐 눈이 빠지게 기다리셨다고요? 기다리는 많은 구독자분들의 마음 제가 누구보다도 알죠. 알다 마다요. 그래서 오늘도 눈썹 휘날리며 쌩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서울대병원 TV 정상회담 정경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제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알콩달콩 다양한 얘기 나눠주실 교수님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입니다. 오늘은요. 홍순범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좀 제가 예습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아마 힌트 세 개를 공개하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 나눌 주제 힌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주세요. 첫 번째 힌트. 어머, 너무 예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한 가족이 지금 이렇게 안고 있거든요. 그 화목해 보이는 가족과 오늘의 주제 어떤 연관이 있을지 두 번째 힌트를 보면 조금 더 감이 오겠죠? 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요?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제 마지막 힌트 보면 좀 뭐가 올까요? 네, 마지막 힌트 주세요. 양? 이게 목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목장과 같은 곳인 거야.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수준이 높은 힌트였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요? 네네. 뭐죠? 양 여섯 마리. 양이 여섯 마리였단 말이죠. 그러면 양육이죠. 오늘의 주제는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게 양육인 것 같아요. 뭐 정답이 다 집집마다도 다르고 내 스타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밤마다 혼자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민을 하는데 오늘 교수님한테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육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사연 먼저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부부의 너무나도 다른 양육 방식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의 양육 방식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우선 저는 규율대로, 계획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아이가 원하는 거라고 해도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남편은 자유롭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꼭 이런다. 그리고 어제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까 저녁에 밥 먹었으니까 초코과자는 이제 그만. 아니 초코과자 그거 좀 더 먹는다고 안 죽어. 애한테 뭘 그렇게까지 팍팍하게 굴어. 아까 저녁밥 먹는 거 봤잖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었다고. 오늘따라 배가 많이 고팠나 보지. 먹고 싶다는데 그냥 좀 줘라. 어? 내가 뭐 일부러 안 주는 거야? 다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지. 제가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거겠어요?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적당히 먹자고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었죠. 하루는 제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더니 가스불을 켜고 만지려 하길래 너무 놀라서 불은 위험한 거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놀란 마음에 아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글쎄 하는 말이 애가 호기심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 건데 해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차피 어른이 옆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요.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양육 방법이 아이를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만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남편 생각대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건 다 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크게 하는 게 창의력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건가 싶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저희 두 사람의 양육 방법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아빠 쪽에 가깝긴 한데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왜 우리가 계속 못하게 하면 더 엄마 없을 때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있을 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네. 양쪽 의견이 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엌에는 뭐 뜨거운 것도 있고 좀 날카로운 것도 있고 얼음이 옆에 있으면 뭐 떨어지면 그냥 발 정도 다치는 게 벌어지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온몸에 그게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주의를 주고 훈육을 하고 이래야 되는 측면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놀라서 이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너무 크게 지르신 거 아닌가. 혹은 조금 뭐랄까 너무 자주 지르시는지도 예. 모르고요. 뭐 안전도 지키고 또 아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또 가르쳐도 주시면서도 그 안에서의 어떤 훈육의 강도, 빈도 이거를 적정하게 맞추시는 균형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경미 씨 의견과 또 어머님의 의견과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 맞는 균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조금 그래. 그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일찍 왔어. 그랬는데 애가 맨날 이제 TV 본다고 좀 더 놀겠다고 안 자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이제 시간이니까 자라. 이제 자야 돼. 잘 시간이야. 했는데 아빠가 그날 일찍 와가지고 아 거참 애 좀 자유시간 좀 주지 거참 안 하다가 자기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집이 그렇단 얘기가 아니고 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는 어머니가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늦게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게 되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짧을 때는 그 짧은 시간을 좀 문제를 어떻게 개입해서 해결하는 데 자꾸 쓰게 되긴 또 마련이거든요. 좋은 데 쓰기보단 급한 네.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아이에게든 어머님에게든 이거는 좀 좋지가 않죠. 그리고 실제 상담할 때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구냐. 주양육자. 그렇죠. 주로는 뭐 어머님이신데요. 네. 그래서 어머님한테 힘을 실어드리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다. 조언을 드리게 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렇게 사연 속 부부처럼 양육 방식이 다른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대화 말 또 있나요? 사실은 그 아예 그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어떤 소위 말하는 전문가분을 한번 만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공부해서 아 이건 내가 맞네, 이건 당신이 맞네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그래서 한 뭐 전문가라는 분이 양쪽 의견을 들어서 좀 교통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약간 좀 뭐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일관된 양육을 할 수 있으면 적어도 굉장히 벗어난 양육을 조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일관된 양육을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양육에 기본 원리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양육에도 원리가 있네. 이게 뭐 수학 문제도 아니고 과학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죠? 기본 원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제일 좀 큰 틀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달 단계인데요. 뭐 흔히 아기, 어린이, 청소년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아기가 청소년 거쳐서 성인까지 되는 그 변화는 엄청나게 큰 변화죠. 네. 뭐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장단을 맞춰서 부모가 추는 춤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가 추는 춤이 달라져야 한다. 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오, 네, 이거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1단계 아기 단계죠. 2단계에서 필요한 양육의 원리는 뭔가요, 교수님? 보통 사람을 1대1로 만날 때 보면은 첫인상이 네, 중요하다고 네. 하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첫인상이라는 게 있더라. 여기서 나는 사랑받으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잘 반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린이, 이제 2단계 때는 아기 때 세상과 또 부모와 맺은 그 좋은 첫인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걸 미리 알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규칙이고 옳은 거야 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 단계. 청소년 단계는
아우,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와, 이 사춘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청소년기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 양육의 최종 목표, 아이의 자립을 기억하시면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슬픈 목표일 수도 있어요. 애써서 아이를 키워놨는데 결국은 떠나보내야 하는, 자립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슬픈 목표이기도 한데요. 그게 부모로서의 인생의 여러 크고 작은 뭐 기쁨이자 슬픔 중에 하나인데요. 최선을 다하시되 부모가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 인생에 있어 아이 몫의 책임도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 정상회담. 다음 주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또 만나요. 약속해줘. 안녕!